자,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. 최종 공략 막판 스포트, 오늘도 그레이트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도 AS 한 종목 해보겠습니다. 거의 뭐 매일매일 AS를 해야 될 정도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마다 족족 수익이 나고 있어서요. 1월 28일에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BH라는 종목이 30%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AS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도 종가 공략주 하나 주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뭐 BH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을 막판 공략주 시간을 저희가 1월 28일 날 말씀드렸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타원형에 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. 자,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권에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, 그와 더불어서 OLED와 관련된 내용들,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내용들,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IT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커지는 시점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. 뭐 그 이후에 OLED와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조금 크게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는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7%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져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다만 이 BH만을 놓고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OLED와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방향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뭐 SFA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리고 AP 시스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BH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섹터군 산업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쌍끌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. 외인들 현 시간으로 18만 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한 15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30% 이상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인해서 다소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수급 현황들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OLED에 대한 상반기, 하반기에 이어지는 대형 OLED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200일선에 대해서 근접을 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수준에서 쉽게 말씀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굳이 지금 자리에서 배를 갈라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BH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한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리기보다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음봉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좀 다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음봉을 좀 보여줬는데, 자, 그렇다라고 되면은 직접 고점인 것 같습니다. 2만 원대를 하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이 심화되기 직전 가격으로 갈 수 있는 2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까지 눈높이를 좀 높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하지 말자. 자, 그렇다고 되면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승세를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도 바이앤 홀딩에 대한 제시해드리고요. 2차 목표가 자체는 2만 3천에서 2만 4천 원대까지에 대한 흐름들 한 번쯤 노려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. 자, 오늘 남은 한 시간여 동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, 오늘 막판 공략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S트래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대북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. 오히려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봤었을 때 순환매 관점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수급 자체가 IT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북주들이 좀 조용하게 조정을 좀 막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안에서 그렇다고 되면 기회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S트래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볼 시점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요. 자,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늘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사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라는 딱 기업 명이 좀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교통 관련 SI 기업으로 대표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만큼 도로라든지 철도 쪽에 대한 교통 신호, 제어 시스템 그리고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작년도 한 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부 쪽에서 SOC에 대한 이제 발주 자체를 그렇게 크게 나타내주고 있지 못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에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우려감들이 좀 나아졌었는데 올해 하반기서부터 빠르게 민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공사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실적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과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남북 경협과 더불어서
국내 사업으로 봤었을 때 서울지하철 2호선, 2호선과 5호선의 LTR에 대한 사업권도 지금 취득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 흐름들이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로 부분뿐만 아니고 철도 부분에 대한 성장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 다각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충주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사업 성장 다각화를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2019년에서부터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로 철도뿐만 아니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수혜로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자 차트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작년도 9월달에 14,000원, 15,000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7,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점을 좀 높여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면서 빠르게 N자형 파동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하단에 견고한 그런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좀 느껴보셔도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요.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 고점인 것 같습니다. 한 1차적인 목표치 15,000원에서 16,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 라인은 상승 추세에 대한 하단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11,500원에서 11,8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서 11,500원대를 하향이탈 시키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S트래픽 남은 1시간 동안 관심이 좀 지켜봐주시고 북미 회담에 대한 모멘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철도 관련주들 말씀 좀 드리니까요. 끝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시고요.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